몰랐네요. 네. 그 잘난 스타 마스터 장예정 인사드립니다. 네. 아까 그 은행잎이 돈다발이었으면, 네. 그 상상을 저도 앉아서 잠깐 해봤는데요. 근데 갑자기 돈다발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민영 사장님이 이 자리로 안 오실 겁니다. 돈 뜯느라고 바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잎을 돈으로 만드는 그 도구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도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도구를 진정으로 찾으셨는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도구를 지금 손에 들고 계실 겁니다. 네, 들고 계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요일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하고 또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하다 나니까 일본어는 조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또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국어도 하고요.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일본에 갔는지, 네, 철이 없어서 일본에 갔어요. 겁이 없어서. 19살 때 제가 일본을 갔는데요. 정말 그냥 일본어 학과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가 중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배우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그 생각 하나로 갔어요. 겁도 없죠. 근데 가봤더니 혼자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고생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애터미를 위해서 제가 그 고생을 다 하고 그것들을 다 이제 저희 경험으로 그게 이제 쌓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하다 나니까 저는 어디 가나 그냥 제 집인 것 같아요. 예, 이 3개국을 다 돌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시간도. 예,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이 좋은 도구를 잡았습니다. 이 좋은 도구 누가 줬을까요? 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 그리고 언니, 네, 친언니, 친엄마예요. 예. 그런데 왜 대기업 다니는 딸한테, 동생한테 다단계를 왜 얘기를 했을까요? 안 좋으면 얘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사실 이 사실 하나로도 사업 설명 끝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이 정보를 전달을 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정말 제품만 쓸게, 나한테 사업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집에 있는 그분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네. 심지어 제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착해가지고 제품은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가 애터미를 선택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거는 꾸준히 전달을 해야지만 그 때에 맞춰서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번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저는 애터미를 안 했겠죠. 그런데 정말 죽어도 네가 애터미를 할 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저희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네, 변인성 단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네, 그래도 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시지 않고 그럼 뭔가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이제 뭐 돈을 버는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요 중에 어느 것일 거예요. 그렇죠? 어느 거 하나에는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근로소득이었어요. 저희 노동을 팔고 돈을 받는 줄 알았더니요. 착각을 했어요. 노동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간도 청춘도 회사에서 다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저희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회사를 딱 그만뒀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허무하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요. 그 달부터는 일전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 느낌 느껴보셨나요? 되게 이상해요. 네. 그래도
또 이런 사업 소득도 지금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그거를 내가 샤터문을 닫는 순간 그날에는 내가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수입이 없죠. 네. 그리고 회장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네, 제발 애터미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연금을 내가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저 처음에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삶에는 정말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로만 예,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수입을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시간 나는 한 살부터 100살까지 일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을 대부분 다 20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40대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한때 나도 잘 나왔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계속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도 내가 충격을 받고 내 자신의 문제로서 또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상황, 자녀의 상황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은 스톱하나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돈이 나갈 때가 더 많다. 공감하시나요?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정말 다들 그러시네요. 네. 아파서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어서 아픈 건지 그렇죠? 뭔가 돈이 필요하는데 필요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없더라고요. 부자들은 왜 그렇게 건강한지 네. 그런데 또 이런 흉흉한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120살까지 산대요. 근데 나는 지금 60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 예.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요. 그때가 아직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생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인생,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길이 그냥 화창해요? 아니면 막막해요? 예. 네. 막막하셨으니까 우리가 화창한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애텀이라는 이런 수입을 우리가 여기에서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여기 너무 좋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120살까지도 계속 쭉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그냥 월급을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소득을 받기 위해서요. 이런 소득이 무슨 소득인가 하면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자산이 늘어나거나 유지가 가능하다. 우리 다 서민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내가 별나게 이래도 그 별에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예. 네. 이래도 연락해도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아니고. 네. 자산이 계속 줄어들거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 나오는 구멍이 없다. 두 번째가 많을까요? 세 번째가 많을까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보세요. 내가 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빈곤층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두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뭐 방법이 있어요. 어쩌죠. 그렇죠.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네, 바로 시스템 소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데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창출하는데. 첫 번째, 우리 박한규 회장님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 회장님보다 잘 났다. 난 저 마윤보다도 잘 났고
잘 났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시스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난 돈이 많아. 누가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 내가 사올게. 그래서 내 거로 만들게. 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에 타는 거예요. 타다? 이 커피 타는 거, 이리 타는 거 말고요. 네네. 우리가 열차에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 열차 다 타보셨죠? 지하철 타보셨죠? 버스 타보셨죠? 그 버스를 만드셨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돈 주고 그냥 운임만 내고 그냥 이렇게 탄 거예요? 예, 네, 이런 타다예요. 네. 이렇게 타신 거죠. 버스를 만들 줄 몰라도, 지하철을 만들 줄 몰라도 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터미 열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도 무료로 막 태워준대요. 무료라고 하니까 에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다 무료라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역시 다 아시네. 네. 이제 뭐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 이거 하러 안 가셨어요? 왜요? 그쵸.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서 시스템을 살려고 하니까. 근데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경영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매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사고 이건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몰 비용이 없는 시스템을 이왕이면 그런 시스템을 타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가입비, 진입비도 없는 애터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이. 그리고 애터미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와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어요 했어요. 아니면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어떤 거예요? 두 번째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네. 암튼 야 그거 다단계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 친구들도 저보고 야 너 미쳤다. 미쳤대요 저보고. 일본 대기업 그만두고 나와서 다단계 하니까 미쳤대요. 미친 거 맞나요? 아니에요? 에이 뭐 속으로는 미쳤다고 하시면서 네 미친 거 맞죠. 애터미는 미쳐야 성공하니까요. 예, 네, 미친 거 맞아요. 근데 다단계라고 해서 다 나쁜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애터미는 착한 다단계라고. 네. 근데 다단계는 우리 법적 용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도 또 경제적 용어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이게 살아남았을까요? 안 좋으면 나라에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왜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뒀을까요? 네.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모든 일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다 다단계예요. 우리 집에서 다단계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낳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고 이렇게 그렇죠? 다 다단계죠? 그 몇 단계인지 알아요? 무한단계예요. 그것도. 네. 그렇게 무한단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애터미 무한단계는 추가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을 하면서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또 이렇게 이득을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구조가 좋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우리 소속을 아시죠? 소비가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뭘 추가해야 될까요? 진짜 애터미는 소비만 하면 돈이 되나요? 왜 답이 없죠?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예. 네. 여기에서 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힌트. 앞에 글자가 소예요. 정답! 근데 어쩌지? 나 해먹으면 준비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소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창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제품이 있어요. 제품.
생필품인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리고 종류가 다양한지, 어떤 사람은 건강기능식품만 드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그 우리 뭐 랩이나 우리 위생백이나 이런 것만 쓰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뭐 물티슈만 쓰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런 분들도 우리의 고객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왜 고구장창 그것만 쓸까요? 좋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품질 그 가격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회사와 제품과 이런 보상 플랜. 이것이 충족돼야지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소비자야. 그래서 난 소개 안 할 거야. 나 나만 쓸 거야. 네. 100년 써보세요. 돈 들어오나. 그쵸? 근데 내가 보상 플랜 구조를 알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소비자가 되더라도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실래요? 돈 받으면서 쓰실래요? 네, 그 마음은 저랑 다 똑같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또 회사를 알아보면, 우리 회사는 쇼핑몰, 회원제예요, 회원제. 그래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뭔가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코드가 몇천억 자산이 된다는 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쇼핑몰이 애터미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자몰이 있어요. 그럼 애터미몰은 어떤 몰인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애터미라고 로고가 박혀져 있는 그런 제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자몰에는 애터미 로고가 붙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수입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키도 있고 뭐 TV도 있고, TV는 여러분들 애터미 TV 사서 시청하실래요? 아니면 삼성 TV, LG TV가 나을까요? 네, 맞아요. 에? 애터미 TV가 좋아요. 아이고, 진짜 미치셨네요.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애터미 TV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삼성, LG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피보다 진한 PV가 붙으면서 우리의 수익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가짓수를 보면요. 여기는 이미 700가지 임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7만 가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여기 아자몰에서 정말 침대도 사고 가전도 사고 다 샀는데, 진짜 우리 그 LG 베스트샵, 제가 LG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LG 베스트샵에서 내준 그 견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아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아끼고 또 PV도 받고,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일석이조. 네. 그러면 이따가 수입도 받으면 일석? 네, 맞습니다. 얘기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제품들이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정말 그냥 그런 흔한 제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일까요? 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여기 짜고 치고 난리가 났네. 그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니면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저보고, 그럼 여기 나온 것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냐고 물어요. 아니에요. 아직 더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만 올랐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건 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해외 진출까지도 다 하겠어요. 제가 혼자 뭔가를 기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판로계측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돈은 말고 서울 진출하기도 힘들걸요? 그쵸?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근데 우리 애텀이라는 이 성공호를 딱 타고 무료로 회원 가입 딱 하고 돈 안 주고 그냥 차 타는 거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성공하는 그 뭐까지 우리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 요 금색으로 요거 찾는 데는 또 뭘까요? 예, 극히 주관적으로 제3하의 이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나는 해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걸 빨리 깨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 애터미가 진출한 이 나라에 나도 파트너가 다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 대로 됩니다. 아유, 나는 절대 해외를 못 나가 이러면 그것도 생각되는 대로예요. 예, 네, 끔찍하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자가 빼놓을 수 없죠. 경영자의 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회사 전체 그 방침을 정하고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선장으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박항일 회장님, 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애텀이라는 그 회사 임직원도 있고 직원들 많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하기 참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매출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당 어디서 올까요? 매출에서 와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요런 5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한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년을 넘기고 나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는 것인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는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전에는 2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쭉 성장을 하면서 지금 2조를 넘어갔어요. 지금 느낌이 하나도 없죠. 2조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2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고 제 통장에 그 2조라는 그 글자가 찍힌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2조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를 한참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그라미 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네. 내 통장에도 동그라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또 고객의 성공이 첫 번째래요. 대부분은 고객의 만족이에요. 제가 원래 다녔던 그 회사도 고객의 만족이었어요. 만족만 하면 되지 뭐 성공시켜. 그렇죠? 우리 직원들을 뭐 성공시켜요? 아니요. 저 안 성공시켰어요. 회사 저는 뭐 이렇게 야근도 하면서 했는데 회사 매출이 10조 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요. 예전에. 그런데 10조 넘었다고 기념품이 딱 나왔는데 뭐 나왔을까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20만 원 줬나? 그리고 뭐 나왔냐면요. 볼펜. 그리고 뭐 우리 사무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무대기 없는 그런 거? 예, 네, 그런 것들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 매출이 높아지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와요? 수당으로. 진짜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잘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안 해. 나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하시네.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또 나눔의 문화가 있어요. 3대 문화 중에. 그 나눔의 문화를 정말 진심으로 실행하는, 예, 그런 기업입니다. 요거 보시면 아실 건데요. 여기 쭉 보세요.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예, 다 알만한 회사예요. LG 생활건강, 뭐, 네이버 등등등등. 근데 그 중에서 애터미가 기부 1위예요. 근데 그것도요, 영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라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2%면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CCM 인증도 받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클레임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CCM 인증을 3회 연속 받았습니다.
한 번 만난 거면 쉬운데 쉽지도 않아요. 이 대한민국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몇 개, 몇백 개? 300개 정도 회사가 이걸 받았는데 연속으로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회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패션에 이렇게 140억 원을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따라서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기부 금액이 저희 수입의 2%가 되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초백한 시대 양산 과정 수료하고 또 회장님과 이렇게 한 칸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이 서정희 대표님과는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공항에서 대표님이 일본 가시는 그 거기인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그래 알았어, 애터미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고 궁금하시죠? 근데 자세히 안 알려줄 건데요. 네, 제가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한으로 제가 자세히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첫 번째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이 바로 두 줄 바이너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쌍둥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가 6명이 쉬울까요? 10명이 쉬울까요? 2명이 쉬울까요? 10명이 쉬워요. 네, 하나 놓고 그 놓은 것이 이제 큰 것이 둘째를 키우고 둘째가 셋째를 키우고, 예, 어느 세월에. 네. 근데 저희 집도 보니까 그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낸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안 끝났죠? 보내도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자꾸 그 케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우리 예틈 사업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줄 바이너리, 이왕이면 둘만 제대로 키우면 돼요. 예. 근데 쌍둥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큰 애, 작은 애가 아니라 쌍둥이. 쌍둥이 동시에 키워야죠. 둘째야, 엄마 지금 힘드니까 너 잠깐 기다려라. 형 다 키워놓고 키울게. 그럼 둘째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예, 죽어버려요. 진짜로. 애터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줄 바이너리, 쌍둥이 동시에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고 했죠. 가입비가 없어요. 그리고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어요. 예. 강제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토십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단계.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세 번째, 무한단계. 무한단계도 너무 좋은데, 엄마 말대로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간다는데 저 끝에까지 다 내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무한단계도 너무 좋은데 글로벌이래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저기 옆에 나라 거리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바다 건너 저기 미국 다 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아, 제 거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죠. 다 여러분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무한 누적의 개념도 있어요. 이런 무한 누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만 들었는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6만 원 들어오면 클까요? 작을까요? 잘 모르시죠? 예. 네. 커요. 왜냐하면 6만 원짜리 두 번이면 12만 원이에요. 애기 엄마들은 잘 알아요. 12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애기 태권도 비용, 무슨 학원 비용 하나는 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거예요. 여기 학생 있네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요. 다단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윗놈, 좋은 노릇 한다는 거. 그쵸?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신의 한 수인 후원수당의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상속 미래의 상속자.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수당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요, 소비자들 귀 딱 맞고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장님 6만 원 안 받으실래요? 그러면 6만 원이 뭔데요? 그러면 아 뭐 소비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정 싫다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면 아 됐어 됐어 막 이렇게 돼요. 그 포인트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사람들 많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회원 가입도 안 한다는 사람들 있어요, 맞죠 주변에. 네, 끄덕거리는 사람 엄청 많네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회원 가입 안 한다는 사람들 하세요 하세요 막 이랬어요? 안 했죠. 그럼 그냥 갔죠. 예. 네. 아니에요. 아,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 네. 근데 조금 뭐 적용될 때도 있어요. 예. 네. 회원가입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좋아요. 근데 저만 좋아요. 근데 사장님 회원가입 하시고 쓰시면 사장님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럼 둘 다 좋은 거 할래요? 저만 좋게 할래요? 뭐 회원가입이 뭔데 뭐 필요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고 핸드폰 뭐가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복잡해. 그럴 때는 본인 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셨죠? 네. 본인 인증하는데 그 정보들이 다 필요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당이 아까 30대 35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는 그 첫 수당 있잖아요. 그게 바로 후원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면 애터미는 직급이 있어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7학년까지 있거든요. 7학년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있죠? 그 중학교 가면 졸업이야. 영원히 졸업이야. 예, 네, 그렇게 되는 거. 예, 네, 그리고 7학년까지, 예, 네, 이렇게 직급수당도 있고, 그리고 매번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받는 또 보너스가 있어요.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이렇게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께는 또 이런 교육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얘기를 하면요. 한 시간 홀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고, 직급수당에 우리가 뭐든지 배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게 분배가 됐는지를 보시면 아 이건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예, 우리가 직급수당 이게 총 20%라고 했을 때 요 중에서 10%를 누구 줬어요? 예, 세일즈 마스터가 우리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직급이에요. 근데 얼마를 20% 중에 얼마를 줬다고요? 그럼 얼마를 준 거예요? 반을 딱 떼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 요 나머지 반을 다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샤론 로즈 마스터는 요 2% 막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받는다. 내가 왜 올라가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5%와 2%예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5%, 2%, 1.2%. 많아요, 적어요? 이제 많죠. 네. 그러면 임페리얼은 얼마 받을까요? 10% 받은 거예요. 가슴이 안 뛰시네. 에.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거는 반드시 오늘 나를 초대하신 그분한테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고 20%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에서 핵심 첫 번째 직급 뭐라고요? 세일즈 마스터. 네.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핵심입니다. 모든 직급은 모두 그 기본이 세일즈 마스터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는 아까 그 일회성, 네. 수입을 받는 거.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스폰서님이자 저희 언니, 네. 장예란 롤마스터님, 이거 한꺼번에 얼마 받았어요? 5천만 원, 돈다발. 네, 그 은행잎이 저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저희 스폰서님, 이 돈 캐리어에 담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 막 또 이렇게 상상을 펼치는 분들 계세요. 내가 그 캐리어를 받으면 내가 어디를 복원하고, 석세스가 1박 2일인데 내가 호텔에 둬야 되나, 어디에 둬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장으로 싸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차에다 둘까, 뭐 호텔에 둘까. 네. 근데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네. 그리고 또 곧 이제 임페리얼이 되실 우리 스폰서님, 노준구 윤원주 단장님께서는 임페리얼이 되시면 현금 한꺼번에 얼마를 받아요? 10억이 별 느낌이 없죠. 예. 네. 제 이해해요. 10억을 별로 못 만져봤으니까. 예, 네, 그쵸? 네, 저도 못 만져봤어요. 근데 내가 그 10억을 받으면 뭐 할 것인지, 10억 받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이런 생각을 생생하게 해놓으세요. 나는 이미 하고 있다. 멋져요. 예, 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현실로 빨리 다가온대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죠? 네. 네, 요렇게 우리가 아까 그 소득이 상한선, 우리 단장님이 먼저 이 상한선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스폰서님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먼저 여기 상한선에 먼저 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못 따라잡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상한선이 없다면 못 따라잡아요. 근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평평한 이 운동장에서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운동장이면 한 명이 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근데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리가 작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없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회성으로 받는 돈만 해도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 10년을 해서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예. 네. 이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안 와닿아요. 맞죠? 그쵸? 예.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차츰차츰 올라가잖아요. 여기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진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저금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야 그거는 허황된 거야. 그건 전혀 와닿지도 않아. 그러면 10년 후에 내 통장에 13억 내가 넣을 수 있다. 내 통장에 잔금이 그 잔액이 13억 들어가 있을 거다. 내 지금 하는 일 계속해서 있나요? 그럴 가능성 있나요? 몇 프로예요 가능성이? 0%. 슬프네요. 예. 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예. 네. 내가 이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요. 정말 그 희망이 없어요. 아니 0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마이너스인 거죠. 돈은 없는데 빚만 가득 쌓인 거. 빚이 13억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를 그냥 꾸준히 하시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10억 원의 열쇠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클럽이 또 이렇게 있어요. 네. 저는 저희 언니가 리더스 클럽 때 연봉 1억 리더스 클럽 때 제가 애터미의 귀 쫑긋 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하다 나니까 회사에 눈치는 안 주는데 저 스스로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제가 요때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뭐예요? 딱 그때만 들린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도 안 나요. 언제 얘기했지?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찾아 이제 우리 그때 양재에 부업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막 너무 잘 듣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저희 엄마랑 언니 옆에 와가지고 막 저보고 그래. 어때? 들어보니까 어때? 그래.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 한 번 더 들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저기 콜마 B&H 거기도 가보고
오보철리 있는데 거기요. 거기서 가보고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도 참석하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사표를 딱 냈더니 엄마가 너 미쳤어? 너 잘 알아보고 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보고 사표를 내야지만 신의 효과가 나고 그때부터 정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요. 며칠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근데 제가 제대로 알아봤다고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왜 이렇게 달려왔냐면 제가 시작했을 때 저희 언니가 이미 리더스 클럽이고 이미 본부장이었나 국장이었나 아무튼 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인데 리더스 클럽이었어요 그때도.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보상 플랜 다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언니가 나를 하나도 안 돌아보네.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내가 빨리 따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직급까지 빨리 가야 돼요? 국장까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니 턱밑까지 빨리 간 거예요. 네,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다른 파트너들 많으니까 이제 저를 좀 안 보는 거예요.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빨리 따라갔더니 언니가 로얄 마스터를 승급할 때 제가 그 중에 신규 스타 마스터였어요. 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집에 그런 아 좀 이렇게 땡길만한 가족들이 계시죠? 예. 그럼 한두 번 얘기하고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올 때까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언젠가는 그분한테 딱 꽂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영리더스 클럽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부 활동도 하고 있고 요 보이죠? 예, 다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막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요 동그라미 쳤어요. 요 달덩이만한 이 얼굴 이거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초백화 시대 또 그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외 법인장님들한테까지 강의는 안 돼. 교육도 아닌데 아무튼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이라고는 해요. 근데 저는 교육할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 달 전에 10월 달인가? 예. 네. 또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 말레이시아 이제 법인에서도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이렇게 다 각 법인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보셨죠? 아, 그날에 보니까 갑자기 막 성공 8단계 막 제가 나와서 저는 막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는 성공의 8단계라고 저는 의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100만가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인맥이 워낙 없다나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친척들이 다 가입돼 있어요. 언니랑 엄마랑 정말 저희 조카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냥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다 가입시켰는지. 그래서 다행히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댁, 시어머니, 저희 시동생 막 이렇게 가입하고 그 다음에 다 제가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미용실, 안경집, 과일집, 세탁소, 정육점 막 이렇게 가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거기에서 소개 한 4단계? 5단계? 서로 모르는 사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인맥 한 명 한 명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저희 꿈 또 인생 2막도 보셨죠? 네. 제가 애터미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큰 무대에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애기 엄마가 무슨 무대를 올라가요. 그렇죠? 몸매도 안 좋고 이쁘지도 않고 이런 데 올라갈 기회도 있고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앉아서 뭐 나레이션을 할 기회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예전에 되게 성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그런 녹음실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싱포들이, 네, 제가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 갖기 잘한다? 아니에요. 네, 잘하진 않아요. 우리 저 김영준 본부장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잘한다 하면 큰일 나죠. 네, 이렇게 싱포들이 또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함께 무대를 만드는 그런 소중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고, 우리 싱포들만 하는 거 다 보셨죠?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여러분들 또 기대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애터미 사업이 여행이고 여행이 또 사업인 그런 사업이라는 걸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본이 대부분이죠. 네, 일본, 중국 또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만 하고 미팅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저랑 김희원 국장님 그 일본 가서 계속 끙끙 일만 하고 왔을 것 같죠? 아니요. 같이 온천도 가고 같이 쇼핑도 가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파트너 사단님하고 중국 상해에 가서 또 그냥 일만 할 것 같죠? 아니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절 봤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쿄토. 쿄토 타와. 네. 쿄토예요. 쿄토.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경복궁이에요. 일본의 파트너 사장님이 또 이렇게 왔을 때는 같이 경복궁 투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러도 가고, 예, 이번에 또 오시니까 또 어디 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쿄 타워, 예, 이렇게 바닷가 이런 데도 다 가서 놀면서 일도 하고 일하면서 또 수입도 또 창출되고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이 도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 일은 회사에 맡기세요. 회장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애터미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경영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우리의 도구예요. 애터미는 우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제대로 활용을 하면 정말 애터미는 성공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이 틀렸다면 점점 그 성공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칼이 있어요. 요리사가 되면 뭐예요? 그냥 조리 도구죠. 근데 강도가 가졌어요. 뭐예요? 흉기예요. 똑같은 칼인데 누가 잡느냐, 어떻게 그걸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정말 사업답게, 그래서 우리 예사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사업답게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렇게 타임리치, 머니리치, 프렌드리치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선택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살짝 바꿀게요. 선택이 능력이라는 거. 이런 능력, 우리가 선택하는 그 능력은 제가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전에 이게 기회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잡아요. 근데 내가 이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라는 걸 모르면 잡을 생각이라도 할까요? 그냥 툭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잘 알아보시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알아보시지 마시고 정말 잘 알아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또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사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과제 발표를 했잖아요. 저 보셨나요? 네. 과제 잘 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잘하고 계시나요? 했더니 소리가 네. 네,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과제 담당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해요? 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 집중과 몰입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실행을 하고, 지금 11월이에요. 이 한 해가 왜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제가 이 연초에 이런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근데 연말이 되니까요. 중요한 게 또 목표더라고요.
내년의 목표를 내년 돼서 세워야 될까요? 올해 다 세워야 될까요? 네. 그래, 또 2025년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2024년 다 지나갔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직 한 달이나 넘게 남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 한 달 내가 어떤 기적을 또 만들 것인지 그 계획도 스폰서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그 성과, 새로운 그 계획을 밟고 2025년에 새로운 계획이 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나 있으니까요. 한 달 넘게나 있다고 했어요. 올해 다 지나갔다고 안 했어요? 네. 그 시간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내가 못 이룬 게 뭐가 있지? 다시 되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 갖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모두 다 균형 잡힌 삶을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